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코난의 영원한 숙적 검은 조직 혐엔 등장만 해도 오싹하고 무서웠는데 요즘은 나오면 반갑고 정겹기까지 하죠.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20년 동안 애들 하나 못 잡고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고 다녀도 아직 코난의 정체도 모르죠. 이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베일에 쌓인 조직답게 이보다 미스테리한 비밀이 많은데요, 오늘은 검은 조직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조직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명. 사실 검은 조직은 코난이 부르는 가칭으로 아직 정식 조직 명칭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작가와 검은 조직의 명칭이 알려지면 누가 보스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직명은 이미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주라주라 이제 조직명도 알려주라 좀! 회장은 베일에 쌓인 그분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5억만으로 밝혀졌죠. 원장명으로는 카라스마 레냐라고 불리는데 카라스가 우리나라 말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회장 실루엣도 까마귀, 로고도 까마귀, 저택도 까마귀, 오프닝도 까마귀, 까마귀. 네,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엉만이 99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직이 설립된 지도 최소 50년은 넘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72살인 피스코가 그분을 예전부터 모셨다고 했고 아포톡신에 대한 연구는 5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궤도키드의 수수께끼 조직도 불로불사를 노리는 것 보면 조직의 목표는 불로불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와 목표가 불로불사인 것만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아포톡신 먹고 코난과 장미가 어려진 것도 그렇고 우엉만이 약을 먹고 살아있을 거라는 추측도 그렇고 베르무트가 약 먹고 어려졌다는 추측도 그렇고 이 정도면 블로불사가 맞지 않나요? 다음은 사업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무기 개발, 적정 인구수 유지라 쓰고 바이러스 개발, 수상한 약 개발, 테러 무기 개발, 암살이라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탄 테러, 무기 밀거래, 납치 감금 등 사전에 나와있는 나쁜 짓은 모두 골라하는데요. 그래서인지 FBI, CIA 등 세계적인 수사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독일 BND, 캐나다 CSIS, NOC까지 이 조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말이 조직이지 웬만한 군대 뺨치는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조직원들은 권총은 기본이고 HNK PSG-1이라든가 MS-14 SWS 등의 군용총기, M16 소총에 아파치헬기까지 사용하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좋은 무기들은 다 사용합니다. 여기에 고도로 정밀한 가상현실 저격 훈련장에 부검에도 단서를 찾을 수 없는 독약인 아포톡신 개발, 조직의 컴퓨터 외에 다른 컴퓨터에서 작동하면 그 컴퓨터를 통째로 포맷해버리는 나이트 바론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광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야쿠자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 후덜덜한 조직인 거죠. 세계적 대기업인 카라스마 그룹이 후원, 아니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각종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보라의 보라 그룹이 연매출 300조 원의 삼성을 뺨치는 걸 봤을 때 카라스마 그룹은 최소 300조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인재상을 살펴볼까요? 신데레인가요? 쿨데레인가요? 마지막으로 얀데레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검은 조직에 딱 적합한 인재입니다. 공식 코난 미라니 덕후 베르무트, 장미 여사 변태 스토커 진, 관람차를 보면 설레이는 헤드샷 성애자 콜은, 가끔 보면 진이랑 무슨 관계인지 헷갈리는 워커, 혹시 검은 조직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름 돋는 눈에 교활해 보이는 썩소에 검은색 옷 입으면 완성, 조직의 분위기 때문인 걸까요? 딱 봐도 나 악역이요 하고 다니는 것 같죠? 이랬던 법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검은 조직인 줄 알았을 때는 웃기만 해도 소름 돋았는데 지금은 세상 스윗해 보이죠. 네, 스파이로 밝혀진 지금 보면요, 법원이 스파이? 실제 조직원보다 스파이가 많은 검은 조직의 조직도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검은 조직은 어마무시하게 큰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자 보스인 그분, 2인자로 밝혀진 럼, 그리고 그 아래엔 각각의 부서가 있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총 7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조직 내 모든 활동을 설계 및 지휘하는 지휘부, 정보 수집 및 일부 암살 임무를 담당하는 첩보부, 주로 저격수가 소속되어 있는 암살부, 아포톡신과 같은 약을 제조하는 제약부, 주로 바이러스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부, 조직 내 수입원을 맡고 있는
있는 사업부, 조직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부, 전체 조직원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간부급 조직원은 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간부급부터는 술이름의 코드명을 부여받는데요. 남자는 증류주, 여자는 과일주로 분류합니다. 그럼 간부급 조직원들을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먼저 조직의 인자, 럼. 그분의 최측근이자 진과 베르무트도 명령에 꼼짝 못하는 서열이죠. 아직 정체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쪽 눈이 의안이고 덩치 큰 남자, 장발인 여자, 늙은 노인 등 조직 내에서도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럼의 후보도 3명이나 등장했는데요. 떡밥은 이제 그만. 다음은 실질적 리더인 진. 검은 조직의 얼굴마담으로 남도일에게 아포톡신을 먹여 코난을 만든 장본인이죠. 말이 지휘부이지 진짜 역할은 팀킬러인데요. 같은 동료라도 의심부터 하고 보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코난은 끝까지 못 알아보는지 의문이네요. 다음은 진의 오른팔 워커. 맨날 선글라스만 끼고 다니는데 작가도 아직 쌩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사실 쌩얼이 존재하지도 않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진과는 거의 세트 메뉴인데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첫 등장 때 무려 롤러코스터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데이트 맞죠? 그럼 거길 왜 가? 다음은 첫 뽑으의 베르무트. 오스카상까지 수상한 세계적인 명배우 샤론 비니아드로 딸인 크리스 비니아드 역할까지 하며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장술이 뛰어난데요. 인생 자체가 변장이기 때문에 나이, 가족, 출신지, 심지어 진짜 얼굴조차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그분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법원이 그 관계가 알려진다면 조직이 뒤집힐 거라 얘기하기도 했죠. 왠지는 모르지만 조직이 무너지길 기도하며 코난을 은근슬쩍 지원합니다. 특히 미라니에게는 엔젤이라고 부르며 세상 스위트한데요. 술고 없는 베르무트 마성의 매력. 다음은 암살부의 키안티아 콜은. 유능한 저격수들이지만 베르무트를 증오합니다. 같은 저격수였던 칼바도스를 이용해 죽음까지 몰았다고 생각해서인데요. 큰 비중 없이 꾸준히 등장하는 빌런들입니다. 첩보부의 키르와 버번은 각각 CIA와 NOC 소속의 스파이입니다. 우리의 인기짱 버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키르의 한국판 본명이 문재인인 거 아셨나요? 처음엔 카리스마가 넘쳤는데 요즘은 분량이 짜게 식어서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가 검은 조직의 레귤러 멤버인데요. 명사신 코난답게 나머지는 다 사망, 아니면 스파이, 아니면 탈퇴. 알려진 조직원의 절반 이상이 스파이인 특이한 조직이죠. 이 정도면 전세계 첩보기관 동호회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인기 캐릭터인 라이도 FBI 출신이었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그분, 물론 5억만. 즉 카라스마 레냐로 정체가 밝혀지긴 했지만 점 하나만 찍어도 얼굴을 못 알아보는 코난의 특성상, 받을 신분도 여러 개라 이름이 큰 의미가 없는 코난의 특성상, 저 정도면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망의, 탈퇴의, 배신의, 스파이의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20년 됐으니 이쯤에서 떡밥들도 다 회수 좀 해주시고요. 검은 조직과의 일기는 마무리하고 2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가 매트.